원장님, 원장님! 이 간호사님, 무슨 일이시죠?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요? 지금 환자가 너무 많은데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어제도 밤 11시까지 진료를 했는데 오늘도 줄을 섰다고요? 네. 환자들이 지금 집보다 병원이 더 좋다고 입원 못하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 피부 레이저 받으시러 온 분들이 입원을 하시겠다면 대체 어떻게 하죠? 시설이 좋대요. 아니, 시설 좋게 하지만. 5성급 호텔 같다고. 네, 큰일 났네. 아, 그때 유닛을 두 개를 분양받았어야 맞아요. 됐어요. 맞아요. 두 개를 분양받았어야 됐어요. 우리 지금 병원 당장 확장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옆에 유닛도 혹시 살 수 있는지 좀 알아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스티브한 그룹에 한번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연락해볼게요. 네. 네, 부탁드려요. 아, 오늘도 퇴근은 글렀네. 안녕하세요. 스티브한 그룹의 리얼터 캐서린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지니 리얼터님 유튜브 데뷔하신 날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긴장되고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니, 저희 오늘 네.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밴쿠버 최초 복합 메디컬 빌딩인 마르코폴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캐서린님, 네. 복합 메디컬 빌딩이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복합 메디컬 빌딩은요, 이 한 프로젝트 안에 리테일, 메디컬 오피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또 오피스들, 더불어 콘도 유닛과 무려 타운하우스 유닛까지 한 건물 안에 다 있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와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마르코폴로처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와. 그런 건설사의 포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 마르코폴로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러 가보시죠. 고고고! 같은 방향 맞나요? 네. 네, 이 마르코폴로는요. 랑가라 49th Avenue 스테이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서 초역세권이고요. 현재 공사 중인 오크리치 몰과는 두 블럭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UBC까지는요, 차로 10분 거리고요. 밴쿠버 국제공항까지는 차로 단 7분 만에 가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르코폴로 주변에 이미 지어진 메디컬 빌딩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빌딩이 198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마르코폴로가 많은 분들의 그런 시설에 대한 아쉬움과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마르코폴로의 건설사는요, 30년 전통의 진레이 그룹의 자회사인 그리폰이고요. 그리고 이 건축 디자인을 맡은 베티 웡이라는 분은요, 하버드 건축과 출신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처 상의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의 밀스테인 홀,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CCTV의 본사를 지은 그런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마르코폴로 빌딩 모델을 한번 같이 보시는데요. 마르코폴로는 웨스트 49번가와 캔비 스트릿이 만나는 지점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건설사의 시그니처 자재인 라임스톤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라임스톤의 장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웨스트 49번가에서 보이는 이쪽 출입구는 레지덴셜 주출입구가 될 예정이고요. 캔비 스트릿을 바라보는 출입구는 커머셜 쪽의 주출입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을 보시면 1층, 2층은 리테일 매장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3층부터 8층은 오피스 유닛들, 그리고 9층부터 11층까지는 레지덴셜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뒤편에 이 타운하우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3층에는 이제 아웃도어 스페이스가 있어서 입주민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르코폴로에 있는 유닛들의 플로어 플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디비주얼 유닛인데요. 디자인 회사나 음악학원 또는 법률사무소 등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구조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395스퀘어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의 6층에서 8층에 동향과 남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들을 합쳐서 1258에서 4745스퀘어피스의 크기로 컴바인드 유닛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셉션, 상담실, 대기실과 4개의 독립된 진료실 등을 갖춘 병원 공간으로 꾸미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동서양에 있는 7개의 인디비주얼 유닛들을 한꺼번에 구매하셔서 오픈 컨셉과 독립적인 공간대까지 모두 갖춘 컨셉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르코폴로에서는요, 인테리어 공사를 개별적으로 알아보실 필요 없이 바닥, 천장, 조명 등등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건설사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세 가지 패키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르코폴로의 커머셜 어메니티 시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층과 5층에는 코워킹 센터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 병원, 학원 등 입주사들께서 함께 일하시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요. 사우나, 스팀룸 등은 물론이고 크라이오센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크라이오센스는 한국에서는 크라이오테라피라고 해서 마이너스 130도 이하의 초저온에 몸을 노출시켜 혈액순환에 매우 도움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에 딱 들어오시면서 어머!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호텔 로비를 잘못 들어왔네? 하실 수도 있지만 이곳 병원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르코폴로의 디파짓 구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0%의 디파짓을 납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약 시 2만 불, 그 후로 7일 안에 이 2만 불을 제외한 5%, 그리고 각 5%씩 계약일로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2년 후에 마지막 5%를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르코폴로 유닛들의 가격은요, 예를 들어 4층에 있는 320 스퀘어핏의 유닛이 70만 불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6층에 있는 477 스퀘어핏의 유닛은 110만 불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닛 사이즈와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에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8만 5천 불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는 레귤러 사이즈인 2x6가 5천 불, 프리미엄 사이즈인 4x6는 8천 불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마르코폴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지혜님,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캐슬리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 그런 분양 프로젝트 같아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요. 앞으로 마르코폴로가 밴쿠버의 청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네, 캐서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메디컬 오피스에 굉장히 럭셔리한 컨셉이 있던 병도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낫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마르코폴로에 유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